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저희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축구화가 아니고요. 오늘은 그 겨울에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입으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좋은 제품, 트레이닝 팬츠 제품에 대한 소개인데, 팬츠 중에서 종류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이키에서 만드는 베이퍼 니트 제품이에요. 이 베이퍼 니트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많은 분들이 축구를 하시게 되면 1년 내내 축구화에 대한, 저희 리뷰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결국 축구화에 대한 것들이 가장 축구에서 기본적인 장비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기 작년에 다뤘던 것처럼 겨울이 되게 되면, 그 축구화 외로도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추위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윈드칠 효과의 예방인데, 윈드칠 효과라는 게 뭐냐면, 운동을 하고 나면 몸에서 땀이 나죠. 땀이 나는데, 그 땀이 옷을 젖게 만들면, 그 젖은 상태에서 외부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젖어 있는 옷의 상태가 피부에 닿으면서 그 바람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 극한의 추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옷이 마치 얼음 같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윈드칠 효과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몸에 유니폼이라든지 트레이닝 웨어를 입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베이스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땀을 젖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땀을 건조시 빨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땀이 젖지 않도록 해서 그 건조시키고, 땀을 배출시키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소재.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 가지 베이스 레이어,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긴 하지만,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은 역시 이제 언더아머 제품의 콜드기어가 가장 뛰어난 그 고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히트텍류의 제품도 높은 보온성과 땀을, 그러니까 땀을, 예를 들어, 몸에서 땀이 발산이 되면 그 땀에서 나온 것들을,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게 이제 히트텍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나오는 열이나 땀 이런 것들을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이 체온, 뭐, 옷 안쪽으로 이제 가둬놓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건데, 최근에 대상태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왔죠. 원래 이제 올,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사실, 개발이 돼서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히트납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몸에 나오는 열을 그 반사판을 이용해서 몸 안에 가두도록 하는, 뭐, 그래서 체온이 심지어 4도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소재들도 있고 해서 첨단 소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겨울이 되면, 위에 옷을 많이 입게 되죠.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그런지? 보통 그 하의는 겨울이 추워도 보통의 이제 멋쟁이들은 내복을 안 입죠. 그 내복을 안 입고 그냥 반지를 입고 그 견디죠. 여성분들도 뭐 겨울에 스타킹 하나로 견디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치마 같은 걸 입게 되면. 근데 왜 그러면 그 하의 바지류는 그렇게 한겹 정도밖에 안 입는데? 상의는 왜한 겹, 두 겹, 세 겹, 네겹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운이라든지 막 이런 막 헤비 필 다운 같은 거를 고가 제품들을 왜 입게 되느냐? 이유는 추위를 타는 부위가 심장에서 가까운 부분일수록 열에 민감해서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그래서 이 심장 주변을 통해서 이제 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가장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가 상의를 많이 입게 되는 거고, 반대로 심장에서 먼 쪽에 있는 다리 쪽은 상체에 비하면 추위를 적게 타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의에 대해서는 보통은 소홀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체 몸에서 심장 부근을 근처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열이 발산이 되기도 하고 땀이 나는데, 문제는 하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체에서 흘러내리는 땀들은 그 밴드를 통해서 옷의 이쪽 부분에 대부분 걸치게 되죠. 그리고 물론 하의에서 하체 쪽에서도 열이 나기는 합니다. 열이 나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상체에서 흘러내리는 땀들이 맺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제작되는 종류, 팬츠 종류는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제품이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 축구 용품 중에서 그래서 하이가 하이를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뭐 크게 보통 저희가 제 주변에서 보면 팬츠 자체가 에 대한 그 중요도 아니면 좋은 팬츠를 보는 그다 고르는 능력이 주변에 많진 않아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냥 팬츠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한 팬츠도 입으면 이제 괜찮다고 보죠. 실제로 사실은 팬츠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 보온성으로 간다 그러면 그 팬츠 안쪽이 요 안쪽 요렇게 이 안쪽 부분들이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 제가 이제 아주 추워지면 입는 아디다스 제품인데 첼시에서 나오는 팬츠인데요. 여기는 사실 기모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플리스 우리가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제품의 소재죠. 플리스가. 근데 나이키는 플리스를 쓰질 않아요. 나이키는 전혀 플리스를 쓰질 않고 하나의 제품 나이키에서 이제 가장 고급화된 제품이 최근에 나오는 게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베이퍼니트라는 제품인데 이 베이퍼니트 제품도 기본적으로는 보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줘요. 근데 사실 이 팬츠를 이런 팬츠류를 입느냐 아니면 이런 나이키의 하이텍 제품의 팬츠를 입느냐 하는 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전문화된 팬츠를 입는 거에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랄까?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옷은 또 축구랑 다르게 사실은 그 플라시보 효과들이 실제로 작용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웃도어 같은 경우를 히말라야 가진 않지만 히말리아 원정대가 입을 정도의 다운 자켓들 우리가 흔히 구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작년에 화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입었던 아크테릭스 자켓이다. 파카 이런 거. 그런 거는 130만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이 극지방용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있고 한데 그거를 우리가 극지방 가지 않으면 여도 입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극단적으로 제일 가장 따뜻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용도에 맞는 옷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 옷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극대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그런 제품을 사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는 가짜약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렇게 느끼는데 아디다스랑 나이키 두 개 팬츠를 비교하면 나이키 제품, 나이키 최근 제품, 그 다음에 최근 한 10년간의 제품의 그 팬츠의 특성은 뭐냐면 얇고 가볍고 몸에 밀착이 잘 되고 부드러워지고 신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보온성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제품의 이제 특징들을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게 나이키 제품인데 그게 지금 이제 가장 진화된 형태가 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베이퍼 니트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베이퍼 니트라는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몸에 잘 달라붙도록 하는 밀착성, 그 다음에 가벼움, 경량성, 그 다음에 이제 통기성, 그래서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상으로 그 땀이 모이는 부분은 이렇게 메쉬 홀 구조를 갖도록 해서 땀이 잘 배출되도록. 그 다음에 베이퍼 니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무늬죠. 그러니까 유니폼에도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팬츠, 트레이닝탑 이런 데 다 들어가는데 요렇게 얼룩 무늬처럼 요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뭐 썩 보기 좋은 디자인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보이는 요 디자인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벌려보면 이게 이제 메쉬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몸 옆구리 뒤쪽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요 굽 운동 중에는 요게 이제 그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그 벌어지는 구조를 따라서 이게 땀이 다 배출되도록 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는 겨울 같으면 한겨울 같으면 이쪽으로 차가운 냉기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 안쪽에다가 역시 겨울에는
근육을 충분히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거. 그래서 근육이 쉽게 식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워밍업을 한다는 거는 몸을 데피는 과정이잖아요. 웜업이란 그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 따뜻함을 예를 들면 그 따뜻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거나 오버히팅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열이 배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웜업 상태에서보다 더 낮게 되면 근육이 굳어버리죠. 그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굳어버리면 다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굳은 상태에서 바로 또 과하게 근육을 쓰게 되면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그 팬츠 하나에도 고려가 되는데, 나이키가, 지금 이런 베이퍼 니트로 만들어진 요 단계까지 오기 전부터 나이키는 오래 전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나이키 팬츠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식의 그 접근 방법으로, 축구 용품, 특히 축구 의류와 축구 팬츠에 있어서는 완전히 혁신적인 제품들이 지속이 됐었어요, 한동안. 그 대표적인 게 이 한국 대표팀이 사용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게 지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010년 전으로 나온 제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 칼라 사용됐던 게 트레이닝 킷으로. 2002년 그 정도 아니겠죠. 예, 그보다 후대 제품인데, 8년, 10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제품의 우선 뒷면을 보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옆으로 훅 돌아가는. 요 부분들이 전부 다 본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본딩 처리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전부 다 미세 메쉬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요게 다냐? 이 팬츠의 옆부분을 이렇게 보면, 옆부분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수 지급용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화면상 잘 안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심리스 구조. 그러니까 스티칭이 없어요. 바느질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바느질이 되어 있긴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의 천을 그냥 그대로 원단 제작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여기에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전체적인 바디 패널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무릎이 있는 앞쪽 뒤쪽 부분, 이런 부분들의 소재를 다 다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소재를 다르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땀이 많이 배출이 되거나 맺힐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메쉬홀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다 메쉬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뒤집어서 보면 이 팬츠가 지금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쭉 놓고 보면 약간 뭐 이렇게 색깔이 굵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전부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벌써 한 10년 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를 입으시면서 이게 단순하게 본딩이다. 그러니까 본딩이 고급 기술이니까 본딩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축구 팬츠를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무게를 줄이기도 하고 땀의 배출을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이 되게 놀라웠던 거죠. 이건 뭐 사실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아디다스나 이런 쪽에서는.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업으로는 이런 거를 아예 생각해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디다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트레이닝탑이나 뭐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전과 사실은 제품에 큰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 제품 이후에 또 아마 나왔던 게 요 대표팀 건데, 요 제품에서도 그런 큰 컨셉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오래된 건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그 엉덩이 부분, 땀이 맺히는 엉덩이 부분을 아예 전체를 다 메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본딩은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고, 요게 그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2000년 초 중반이었네? 가장 유행했던 소위 엘리트 팬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나이키는 이 엘리트에 해당되는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이 팬츠를 만들기 전에 그냥 일반 엘리트를 내기도 했지만,
요 엘리트에 사용되는 소재, 그거를 우리가 보통 요렇게 뒷면을 보면 요 이 직주가 쭉 되어 있는 건데, 요 그거를 우리가 니트 팬츠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 니트 팬츠를 먼저 나이키가 시작을 하고 아디다스가 따라가는 형세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아디다스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못해요. 반면에 나이키는 계속해서 이 팬츠를 개발을 했고, 요 전에 저희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에어로스위프트에서는 여러 가지 섬유를 지금과 같은 메쉬 형태의 본딩을 넘어서 트레이닝 팬츠 그 자체에다 하는 멤브레인 같은 것들을 별도로 입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아주고, 그다음 몸에서 나는 열은 일종의 가둬주도록 하면서 뭐 경량성과 그다음에 몸의 밀착성 같은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점점 더 몸에 딱 달라붙게 해서 몸의 곡선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서 벤틀레이션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 점점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그러면서 나이키가 최근에 하나 있었던 고민은 뭐였냐면, 이 베이퍼 니트로 오는 과정에서 실제 선수들한테 이 제품이 직업이 돼서, 물론 이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아마 이 베이퍼 니트는 직업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제품은 뭐 저희가 홈페이지, 저희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렸듯이, 그, 티아고가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 팀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용한 제품인데, 요 제품이 보면 하단에, 과거에는 나이키가 무게를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 지퍼를 사용을 안 했어요. 여기에. 지퍼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그 일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주머니에 포켓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조금씩 바뀌어갔는데, 어떤 시즌은 이게, 그 에어로스위프 때는 만들어졌고, 이때도 지금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지퍼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지퍼가 만들어져 있다가, 제품 당시에는 또 지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단에도 지퍼가 없고, 그러다가 그 에어로스위프트에 와서 지퍼가, 하단에 지퍼는 없어지고, 사이드 포켓은 생겼는데, 요 제품으로 오면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주머니는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주머니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없는 게 불편하거든요. 운동하러 나갈 때,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넣어가야 되는, 뭐 차키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그런 걸 넣어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좀 불편한 대신에, 착탈이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지퍼는 하단에 처음 채용이 됐어요. 옷처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지퍼가 들어간 이유는 아시죠? 물론 착탈이 그러니까 용이한데, 선수들이 뭐 사실 옷을 입고 벗는 거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 옷 벗고 입고 하는 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도 안 계시겠죠? 근데 이 지퍼가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축구화를 신은 상태에서 착탈이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그 뛰는 선수들은 이제 경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체 명단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사이드라인에서 워밍업을 하는데, 워밍업을 할 때 이제 추운 날씨 같으면 이제 팬츠를 입고 워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워밍업을 하는 단계에서 팬츠를 입고 있다가 교체 사인이 나가면 팬츠를 벗고 이제 교체 그 상의를 다 벗고 이제 경기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만약에 요 그 지퍼가 없는 경우에 이 축구화를 신은 상태에서 옷을 벗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 제품이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제가 입어도 그런데 몸의 굴곡을 따라서 타이트하게 잡아서요. 굉장히.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단 쪽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러니까 두터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두껍다 그래서 단순히 보온을 위해서 두꺼운 게 아니라 팬츠의 전면부 패널부, 이쪽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에 접촉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팬츠만 하더라도 팬츠의 앞면하고 그 다음 팬츠의 뒷면에 두께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되게 타이트함과 동시에 그 몸이 잘 밀착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충격이 아니라 이 옷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잘 견디도록. 왜냐하면 과거에 만들었던 제품들 대부분이 볼 컨트롤이 이루어지거나 공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보풀이 많이 일어나거나 해서 옷이 빨리 망가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이 베이퍼에서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반적인 이런 메쉬, 그 다음 밴드, 그 다음에 이제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들이 다 그 밀착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높은 탄성에서 사체형에 따라서 완전히 밀착시킨 이후에 그 상태에서 그 축구화를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이 옷을 벗을 때 되면 그 외국 선수 발이 크잖아요. 축구화 그 발도 크고 그다음에 축구화 크기도 크고 거기에 스터드가 예를 들어서 SC 스터드한테 붙어 있으면 이 옷을 벗는 과정에서 옷이 탁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 지퍼는 요번에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 팬츠의 전면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카메라 잡힐 시간 그냥 해요. 전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소재가 어디서 달라지냐면 요 부분부터 요 아래쪽 부분의 소재의 두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모탈력이 얇은 데 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두꺼워지죠. 근데 이 두꺼워지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앞에서 이 옛날 팬츠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본딩 방식에 뭘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 나이키는 이 베이퍼 제품에서는 요렇게 요 경계가 보이시죠. 이쪽에 경계가 보이는 이 경계, 그러니까 약간 짙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부분과 상단 부분, 이쪽에 있는 부분과 이쪽에 있는 부분 색깔이 다른데, 고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부분, 여기가 본딩으로, 그러니까 시밀스 구조죠. 그러니까 스티칭을 하지 않고 몸에 피부에 자극을 주는 요소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본딩으로 연결시켜서 두 개 소재 이상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여전히 그러니까 추구가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 앞쪽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요 흰색처럼 보이시죠? 실제로는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여기 양쪽에 들어가 있는 요 흰색 두 개가 올 시즌 나이키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나이키 팀들의 나이키 기본 디자인의 이제 가장 고유 형식의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쇼트에도 이게 들어가고 지금 팬츠에도 롱 팬츠도 들어가고 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두께 소재를 앞뒤로 사용한 거, 그 다음 지퍼가 사용된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엘리트 제품 이런 데서 많이 소개됐던 이 레이저 본딩, 이 여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는 이렇게 보면 양쪽에 지금 요 점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특별한 게 없거든요.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없는데 왜 여기에 지금 이 레이저 본딩을 칠했는지. 이게 레이저 본딩이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키에서 나오는 그 테크팩 제품들이 보면 레이저 본딩으로 이렇게 그 디자인한 요소들이 많은데, 이 레이저 본딩을 여기다 넣어놓은 게 이제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이제 그 에어로 스위프트 제품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첼시라든지 그다음 PSG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소재를 이렇게 벌려보면, 당겨보면 안쪽에 멤브레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그 비치듯이 보이면서 색깔이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구조의 제품도 사실은 그 경량성이라든지 몸에 밀착이 되면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정도가 에어로 스위프트가 부드러운 정도는 더 뛰어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터운 천으로 마감된 부분이 없이 그냥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으면서 보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부에 지퍼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좋은 특징인데 비해서 새로 출시되는 베이퍼니트 제품들은 어쨌든 높은 통기성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많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반면 착화감, 그러니까 착용감에 있어서는 약간 더 하드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전 에어로 스위프트 제품의 팬츠를 선호하시는 분은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 해외 사이트 같은 걸 찾아보면 판매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최신 제품으로
하단 쪽이 단단하게 고정 홀드 되는 느낌. 그러니까 종아리 이하 부분. 이 하단 이하 부분이 타이트하게 발에 그 다리에 밀착이 되는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퍼 니트 쪽으로 가시는 게 아마 그 만족감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그 이런 나이키 제품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두께의 소재로는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그 콜드 기어에 해당되는 약간의 보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베이스 레이어를 무릎 아래까지 정도 오는 길이 그러니까 요거를 보통 몇 부 길이라고 보통 하죠. 그 정도 길이 정도 오는 거를 입고 만약 입는다고 하면 종아리 이하는 거의 사실상 추위를 안 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추위 걱정 없이 하체 부분은 잘 입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특징은 역시 겨울에도 우리가 운동을 옷을 여러 개 껴입거나 하게 되면 땀이 나는데 땀 나는 것들이 땀이 나서 실제로 옷에 맺혀서 땀이 젖는 경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성들을 이 베이퍼 니트 제품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땀에 젖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저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구입을 하시라고 하는 게 다 뭐 장갑 넥워머라든지 그다음에 비니 모자라든지 뭐 그런 건 당연히 필수 제품이 되고 그 외로 반드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팬츠, 트레이닝 팬츠, 활동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좋은 팬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베이스 레이어.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트레이닝 탑 종류는 뭐 베이퍼 트레이닝 탑이 됐건 아디다스 제품이 됐건 아디다스에서 예를 들면 웜탑이라고 나는 완전 한겨울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툼해요. 솜이 들어가 있어서. 올 시즌에 지금 나이키에서 워리어 제품들이, 워리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요 가슴팍의 전체가 이제 그 패딩 처리가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까지 안 가더라도, 트레이닝 탑을 입고 그 위에 또 반드시 겨울에는 하나 착용해 주시면 좋은 게, 그 아디다스에서 올레드 자켓이라고 부르는 소위 예전에 말하던 레인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를 입고, 그 다음에, 그 트레이닝 탑을 입고 레인 자켓을 입으면 보통 겨울에 아침 날씨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고 낮은 당연히 뭐 훨씬 아침보다 훨씬 기온이 올라가니까 충분하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영하 5도에서 10도 사이 정도로 아침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이상 더 두껍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운동 나갈 때 패딩 파카를 입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 그다음 트레이닝 탑 그다음 레인 자켓만 입고 거의 겨울을 다 나요. 그 상태로 운동에 들어가면 몸에 열이 나고 몸에 열이 나는 것들이 베이스 레이어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트레이닝 탑을 빠져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 열과 땀이 그 레인 자켓 쪽에서 이제 맺히죠. 레인 자켓은 외부에 들어오는 한기를 차단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킷을 구성해서 겨울에 운동을 즐기면 크게 문제 없이 즐길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래서 축구를 어쨌든 겨울 내내도 계속 즐기시고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좋은 트레이닝 팬츠 하나 그 다음에 상의 베이스레 겨울용 베이스레 땀에 젖지 않는 유. 그러니까 유니클로 같은 거는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땀이 나면 옷 자체 땀이 맺혀요. 완벽하게 그 땀이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스포츠용으로 나오는 베이스 레이어인데 가급적 추천드리는 거는 역시 언더아머의 콜드겨 제품들. 그게 뭐 2.3도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마 두께와 보온성 차이에 따라 조금씩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제품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가서 한번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레인 자켓류는 작년 제가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겨울에 그 패딩으로 되어 있는 조끼 같은 것들 입으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레인 자켓류를 하나 구입을 해놓으시면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침 운동 나갈 때 쌀쌀한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낮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가을이라든지 크게 필요는 없지만 봄가을에는 그 다음에 겨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제품을 구비를 하셔서 겨울 운동을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이제 나이키에서 나온 가장 최신 제품이면서 가장 그 등급이 높은 이 제품들은 사실은 이제 PSG라든지 베이퍼니트 팬츠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긴 하지만, PSG,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리버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나이키 사용하는 팀이? 첼시. 뭐, 그런 팀들. 그런 팀들의 1군 선수들한테, 선수들만 이 제품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을. 그 다음에, 뭐, 로마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밀란이라든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팀들은 요 베이퍼니트 제품을 공급을 못 받고, 요것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스트라이크 드릴 팬츠를, 스트라이크에 대한 팬츠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베이퍼니트는 나이키가 지원하는 후원한 팀 중에서도 그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클럽 상품 매출액 기준으로 정말 탑10 안에 드는 팀들이 아니면 입어볼 수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뭐 리버풀, 바르셀로나, PSG 선수라고 하더라도 1군 선수가 아니고 2군 선수면 이 옷을 지급을 못 받아요. 웃기게. 그리고 예를 들면 프랑스 국가대표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이 제품을 공급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A대표팀이 아니고 뭐 16세 이하, 20세 이하 이런 선수들은 또 이 제품을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베이퍼니트는 나이키가 정말 그 탑 플레이어들, 프로 레벨에서 최상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도록 지금 계속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한 번 정도는 사서 입어보시면 좋고, 제가 이제 늘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팬츠는 나이키 제품이 정말 좋은데, 사실 트레이닝 탑류가 뭐 나이키 제품이 아주 베이퍼 나에로 스위프트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제품이 이제 그 디자인상이나 이런 그 제품의 구성상, 그 다음에 동원의 엔지니어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게 좋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보온성이나 땀 배출 능력이 최고에 해당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팬츠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이키 엘리트에 해당되는 제품들, 아니면 2000년에 나왔던 알파 프로젝트로 나왔던 니트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늘 주변 지인들에게 하는,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관련해서 저희 단골 손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팬츠는 나이키를 한번 입기 시작하면 다른 제품을 못 입으세요. 그때부터는. 그 정도로 나이키 제품에 이 엘리트 선수들이 사용하는 이 베이퍼니트의 팬츠는, 그 전에 나왔던 에어로스위프트 팬츠는 기능적으로는 정말 착용감, 기능성 이런 데서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들은 반드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축구를 즐기시는 동안에는 좋은 양말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제품이 바로 이 좋은 트레이닝 팬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짧게 제가 레플리카룸 답지 않게 30분짜리 네, 팬츠 영상, 베이퍼니트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겨울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네,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